다이아 출신 이쁜 안소미 기억하시죠? 최근 충격적 근황을 알려왔는데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000년생인 소미는 2017년 걸그룹 다이아에 합류하여 정규 2집 욜로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주목받았지만 2020년 6월 미니앨범 플라워 포 시즌스를 발표한 후 다이아 공식 활동에서 탈퇴를 했었는데요. 이때 탈퇴를 두고 팬 사이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막장 논란 사건도 하나 터졌었는데 소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시하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티즌 중 한 명이 담배 점점 정떨어진다. 소머니 라는 댓글을 달자 소미는 내가 피우든 말든 이라는 답글을 남겨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소미는 2017년 다이아 멤버로 데뷔했으나 2020년쯤부터 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 중이다. 이는 소미가 BJ로 활동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성인 방송으로 유명한 모방송에서 BJ 활동 중인 소미가 성인 방송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번 보시죠. 다이아 출신 BJ 소미가 3월 28일 방송된 채널 S 진격의 언니들에 출연해 BJ 활동을 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아이돌 출신이라는 이유로 BJ로 활동하며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또한 그는 그룹 해체 전에 전속 계약을 끝내고 나와서 새로운 직업으로 BJ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에 박미선은 소미에게 다른 일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 소미는 다이아 탈퇴 후 쇼핑몰 모델, 카페 알바, 뷰티 모델을 해봤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내 생활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집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 사업이 몇 차례 실패해 집안 사정이 어려웠고 다이아 활동 중에도 부모님에게 70만 원씩 용돈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BJ 소미는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낮에는 짬뽕집을 운영하다가 잘 안 되어서 낮에만 운영하고 저녁에는 작은 호텔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경력 단절이 되어 계약직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부모님은 공장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으며 소미는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이 500만 원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소미는 자신의 BJ 활동 수익을 설명하며 주급으로 정산을 받고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고로 벌었을 때는 2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며 부모님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3천만 원, 2천만 원씩 보내드렸다고 말했다. 또한 소미는 부모님이 도와달라는 말은 매번 전화할 때마다 언급하였고 자잘한 돈부터 5천만 원까지 보내줬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진격의 언니들에 출연한 다이아 출신 BJ 소미는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신의 정신 건강 문제를 털어놓았는데요. MC들은 소미가 자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소미는 자신이 받은 도움이 많아서 그런 티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미는 오랫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으며 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도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수입이 갑자기 불안정해지거나 생각했던 상황과 다른 일이 일어나면 충동적으로 나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소미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거의 잠을 못 잔다며 술을 마시면 잠이 들어 한 병 두 병씩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소미는 돈 하나만 보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여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언급을 했고 이에 MC 박미선은 너무 안타깝다 소미야. 연예인 동생들이 이러고 사는 걸 너무 많이 봤다. 속상해 라며 소미와 함께 울었다는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방송도 해도 되지 않나요? 시청자님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 진심 감사드립니다.